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가 미래 전파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2019 어린이 전파체험 교실 행사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6회를 맞은 체험교실은 해상에서 만난 전파를 주제로 초등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여 학생들은 4,000톤급 실습선에 올라 직접 선박 통신장비 등을 살펴보며 해상 전파에 대해 배우고 이동통신기지국 견학, 드론 조종 등을 체험했습니다. 다양한 체험 활동 및 안전교육을 통해 지역 상생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일조하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외에도 중학생 대상의 자유학기제, 이공계 대학생 대상의 전파기술 교육 및 취업특강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공헌을 위해 앞으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